어르신 계약 후엔 뭘 해야 하죠? 낙상 욕창 평가, 인지검사는 어떻게 작성하죠?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팀장입니다. 전에 제가 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르신 계약 후, 그 다음,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바로 위험도 평가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위험도 평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빠르게 복습을 해보자면 어르신의 낙상 정도를 파악해서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낙상 위험도 평가, 욕창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욕창 위험도 평가, 어르신의 인지 상태를 점검해서 그에 맞는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인지 기능 검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험도 평가를 제대로 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인 욕구 사전 기록지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이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험도 평가 마지막 3탄, 욕창 위험도 평가에 대해 알아볼게요. 인지 기능 검사는 신규 수급자의 경우 첫 개시일까지, 기존 수급자는 연 한 해 진행해야 합니다. 인지 기능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도구는 다양한데요. 장기 요양 기간은 과거 KMMSA를 사용했으나 저작권 문제로 현재는 CIS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IST 사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작권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CIST 강의와 다운로드에 대해 설명드릴 테니까 준비해 주세요. 우선 중앙침해센터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시면 교육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서 CIST라고 검색을 하시면 강의 수강이 가능하고요. 강의 수강을 완료한 후에는 그 후 다시 중앙침해센터 홈페이지에 CIST를 검색해보면은 자료실 문서라고 해서 검사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은 검사지와 매뉴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의와 매뉴얼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인지기능 검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모두 수강해주세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CIST 검사지를 보면 크게 6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진압력, 기억력, 주의력, 시공간 기능, 언어 기능, 집행 기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진압력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 현재 우리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이 몇 호일인지, 몇 시인지,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를 인식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고요. 기억력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에게 특정 문장을 불러줬을 때 어르신이 순간적으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주의력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문제를 제시해서 어르신이 얼마나 집중하면서 문제를 푸는지 평가를 하는 거고요. 시공간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보고 동일하게 그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합니다. 언어 기능 같은 경우는 그림을 보고 어르신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평가자가 무언가 설명할 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집행 기능 같은 경우는 그림을 보고 규칙성을 찾거나 특정 단어를 듣고 다른 단어가 연상되는지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과일이라고 말했을 때 뭐 딸기, 사과, 배 이런 거를 연상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어르신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봐야겠죠. 실제 어르신에게 검사지에 첨부된 그림을 드리고 질문하면서 어르신의 수행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 CIST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지기능이 정상 혹은 인지기능 저하로 나뉘게 됩니다. 만약 어르신이 인지기능 저하로 판단됐다면 인지기능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급여 제공 계획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자주 묻는 질문. 침입 판정 받은 어르신은 인지기능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 치매 판정을 받은 어르신은 인지기능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의사 소견서 혹은 치매약을 증빙 자료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증빙할 수가 없다면 인지기능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CIST 검사지에 포함된 그림도 보관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검사에 대한 판단 근거이므로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장기 요양 평가에서는 그림까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게 CIST 검사지에 첨부된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까지 원래 정석적으로는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꼭 CIST만 사용해야 하나요? KMMSE는 안 되나요? 전문적으로 인정받은 인지기능 검사는 모두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검사가 KMMSE와 CIST입니다. 모두 저작권이 있는 검사 도구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유의하며 사용해야 하시고요. 만약 우리 기관이 KMMSE가 편하다고 하신다면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인지기능 검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탄에서 3탄까지 위험도 평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위험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인 욕구사전 기록지,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이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꼭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 숙지해 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 주시고요. 지금까지 국케어의 권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